안녕하세요. 자, 오늘 세법 시간이네요. 자, 오늘은 어디를 피냐면은 348쪽 펴보세요. 이해를 하고 이제 처음부터 진행합니다. 348쪽 세법을 처음 배우시는 분이든 배우신 분이든 상식과 같은 거죠. 348쪽. 자, 제10절 보면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라고 나왔죠. 자, 용어 정리해야 됩니다. 비과세, 비과세와 감면, 용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비과세는 신고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세금이 없는 거다. 과세권자가 과세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비과세라 그래요. 자, 그 다음 감면받으려면 뭐다?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청서에 신청을 한 다음에 확인받고 감면받는 거죠. 게다가 감면은 일부 깎아주면 경감이라 그래요. 그리고 100% 깎아주면 면제란 용어를 씁니다. 게다가 감면은 두 가지를 합쳐서 쓰는 용어라고요. 용어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럼 공통사항은 뭘까요? 세금이 없다. 전부 또는 일부. 차이점은 뭘까요? 신고를 안 한다. 이해는 뭐다? 신고한다. 차이점이네요. 차이점은 신고 안 한다. 밑에는 신고한다. 공통사항은 세금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 비과세 파트가 출제되네요. 항상 양도세 문제를 풀 때는 과세 비과세를 정리하고, 자, 348페이지. 그래서 우리가 양도세에서 비과세는 박스 별 하나 딱 붙여요. 1번, 2번, 3번이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1번은 파산 선고, 2번은 농지의 교환 분합, 3번은 뭐다? 1세대 1주택은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한다고요. 감면한다 그러면 안 돼요. 비과세. 그래서 1번은 파산 선고. 결국 망했네요. 그죠? 개인이 파산법에 의해서 망하면 어떡합니까? 법인의 법 개인의 모든 재산은 법원에 귀속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팔 때 이익은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 제목만 알아두면 돼. 자, 그 다음 2번은 농지의 교환 분합이네요. 그럼 농지의 교환은 뭐예요? 전부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 분합은 뭐다? 일부 바꾸는 거를 분합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합리적인 농지 정리를 위해서, 농지가 여러 곳에 흩어져 있잖아요. 농민이 합리적인 농지 정리를 위해서 교환하거나 분합할 때는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하겠다라는 뜻이죠. 2번이. 자, 칠판 한번 볼래요? 그럼 교환 부답하면은 하다 보면 뭐가 생겨요? 차액이 생기겠죠? 원래 1대1 교환이 비과세죠? 1대1이 예를 들어서 갑 농지와 을 농지를 교환합니다. 교환. 그래서 1억 대 1억. 이게 1대1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다? 비과세하겠죠? 그러나 하다 보면은 차액이 생겨요. 그럼 차액은 얼마 어디까지 봐줄 것인가? 큰 편에 4분의 1 이하까지 차이 나는 거는 뭐다? 비과세를 한다고요. 그래서 포인트가 숫자예요. 2번. 쭉 읽다 보면은, 자, 읽어보시고, 자, 밑에 1번에 나왔네요. 제일 아래. 쌍방 토지가액 차액이 붙을 거예요. 차액. 두 번째 줄도 차액. 몇 분의 1 이하라고요? 4분의 1 이하입니다. 그래서 4분의 1 이하일 때는 뭐다? 예, 전부 비과세한다는 뜻이죠. 4분의 1 이하. 큰 편에, 작은 편 하면 안 돼요. 큰 편에 4분의 1 이하예요. 두 번째 줄, 큰 편.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나와요? 2분의 1, 3분의 1 하면 틀려요.
4분의 1이라고 나와야 맞는 지문이에요. 자, 숫자 배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딱 한 명 서 있죠. 큰 사람이 되자 이렇게 숫자 배열이. 큰 사람 할 게 없죠. 그죠? 큰 사람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숫자는 절대 암기하면 안 돼요. 느낌으로 가야 된다고요.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3, 4, 9. 양괄호 2번. 자, 교환 또는 분합하는 사유. 네 가지가 있네요. 막 하는 게 아니야. 내가 1번.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교환 분합. 2번. 국가 등이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 분합. 출제되는 거는 3번만 출제돼요. 아, 3번이 아니라 4번. 죄송합니다. 4번에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개인이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했을 때 4번만 출제돼요. 사후관리가 들어간다. 항상 사후관리는 몇 년이라고요? 3년 이상 거주 경작하여야 한다. 5년 하면 안 돼요. 3년. 그래서 경작상 필요해서 교환할 때는 새로운 농지에서마다 3년 이상 거주 경작하라. 2년 농사 짓다가 때려치면 뭐다? 추징하겠죠? 3년 이상. 그래서 포인트가 3년 이상이에요. 자, 칠판 보세요. 근데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려고 했더니 뭐다? 농지 취득일로도 3년 이내에 뭐 당한 거야? 수용.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는 3년 이상 거주 경작한 걸로 본다고요. 3번에 1번. 밑줄 그어요. 3년 이내. 3년 이내 농지가 협의 매수 수용당했네요. 3년 이내. 그러면 부득이하기 때문에 3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걸로 본다. 3년 이내 수용당해야 돼요. 3년 이내. 자, 그 다음 부득이한 경우. 자, 칠판 보세요. 농사 짓다가 3년 이내 사망한다고요. 그래서 죽더라도 3년 이내 죽어야 돼요. 3년 이내. 또 있잖아. 2번에. 2번. 3년 이내 농지 소유자가 사망했잖아요. 근데 상속인이 농사를 이어받죠? 그럴 때는 3년 따질 때는 마지막 줄 통산한다. 돌아가신 분이 2년 지었고 상속인이 1년 지었다면 3년으로 봐주겠다는 거죠? 3년 이내. 그래서 다 3년이에요. 3년 이내, 3년 이내, 3년 이내 이렇게. 자, 숫자 배열 어떻게 되나요? 쌈, 쌈, 4분의 1. 그래서 쌈 싸먹을 때 4분의 1만 싸먹어봐야 한번 숫자가 쌈, 쌈, 4분의 1. 숫자 배열이. 그래서 쌈 싸먹을 때는 4분의 1만 한번 싸 드셔보라고요. 그러면서 농지의 교환분합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쌈, 쌈, 4분의 1. 자, 넘어가죠. 자, 350페이지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대표 예제 나왔잖아요. 괄호 넣기. 괄호 넣기. 자, 기억은 몇 년 이상 농사 지어야 돼요? 3년. 니은은 몇 년 이내에 수용당해야 돼요? 3년. 그럼 차액은 큰 편에 얼마 이하? 4분의 1 이하. 디귿이 334분의 1. 334분의 1이에요. 334분의 1. 답이 몇 번이에요? 3년, 3년, 4분의 1이 답이잖아요. 몇 번이라고요? 4번. 자, 4번. 했슈?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1세대 1주택. 그래서 재테크를 하려면 1세대 1주택을 잘 활용해야죠. 그죠? 1세대 1주택이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351쪽. 자, 3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집 팔 때 땅도 따라가죠? 조건이 충족되면 비과세야 한다. 1세대 1주택은 왜 비과세할까요?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도 갈 수 있죠. 넓은 집에서 좁은 집으로도 갈 수 있고 1세대 1주택. 자 그럼 칠판 봐요. 1가구라고도 얘기해요. 1주택. 자 요건이 충족돼야 돼. 요건. 요건은 항상 1주택은 어느 시점에서 판단할까요? 양도일 현재 하나면 되는 거예요. 박스에. 박스에 별 붙여야 돼요. 이거 박스. 양도일 현재 하나면 된다 이거죠. 양도일이 어떤 날이에요? 양도일이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 그래서 과거에 여러 개를 보유했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양도일 현재. 양도일이 어떤 날이라고요? 잔금 받은 날, 대금 청산일, 등기가 빠를 때는 등기일 갖고 따지고. 자 그래서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세대가 1가구라고도 얘기해요. 1세대가 하나의 주택, 하나의 주택, 하나의 주택을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하고 반드시 등기되고 팔아야 돼요. 이렇게 네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하나라도 불충족되면 무조건 양도세를 과세하네요. 1세대가 하나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등기된 경우 그러면 딸린 토지, 부수 토지도 비과세 해줘야 되겠죠? 무한대가 되면 안 돼요. 땅이 너무 넓으면. 그래서 도시지역에서는 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 밖에서는 바닥면적의 몇 배까지? 10배까지를 부수 토지로 봅니다. 땅이 너무 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5배, 10배. 까지만 딸린 토지, 부수 토지로 봐서 비과세를 합니다. 이게 요건이에요. 딱 이거. 거기 박스에 나왔네요. 자,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칠판 한번 봐요. 그래서 1세대는 거주자가 팔아야 돼요. 거주자. 거주자가 누구예요? 국내에 주소가 있는 자.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예요. 주민등록표상. 여러분들은 다 거주자네요. 그리고 원칙이 결혼해야 돼요. 배우자. 배우자 결혼해야죠. 그리고 배우자가 있으면 밥풀태기가 탄생하네요. 가족을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원칙. 거주자 and 배우자. 그리고 생계를 같이 하는 뭐 가족 등등등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은 결혼해야 돼요. 이렇게. 거주자가 팔아야 돼요. 비거주자 팔면 세금 혜택이 없어요. 주거생활의 안정이니까. 그래서 항상 세법을 풀 때는 거주자인지 앞에 비가 붙으면 조심해야 된다고요. 비거주자는 주소가 없는 자죠. 세금 혜택이 없어요. 자, 그 다음 밑에 예외. 요즘은 신세대는 50% 이상은 결혼은 선택사항이에요. 그래서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1세대로 본다. 배우자가 없더라도. 자 넘어가죠. 넘어가면 연령이 몇 세 이상? 30세 이상. 30세 이상은 단독세대를 구성하면 1세대가 된다고요. 자 그 다음 2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배우자가 사망, 이혼했잖아요. 1세대로 본다. 왕년에 있었기 때문에. 1세대로 봐줘요. 자 그 다음 3번. 소득세법상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밑줄 그어요. 중위소득, 중간소득이에요. 중간소득을 딱 나열해서 40% 이상, 40% 이상 100분의 40. 이럴 때는 나이에 관계없이 1세대가 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밑줄 거예요. 자, 다만 미성년자는 1세대가 될 수 없어요. 소득이 없으므로 단 미성년자도 불가피할 때는 1세대가 됩니다. 둘 중에 하나 결혼, 가족의 사망. 결혼, 가족의 사망은 불가피하죠? 그러하지 아니하다. 1세대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더라도
법에 따라 소득이 있으면 1세대로 맞아요? 중간 소득 몇 프로 이상? 40% 이상. 이거 40% 어떻게 외워요? 군대 계급 중사. 중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군대 계급 알고 사셔야 돼요. 중사란 계급 있잖아요. 그죠? 군대 계급을 모르면 간첩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우리 집 사람도 애들 군대 가기 전까지는 군대 계급을 몰랐어. 군대 가니까 탁 알더라고요. 이제 알아야 대화가 되죠. 그 하사관 분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 하사관 지원했다가 6개월 단기하사하고 제대했어요. 나는 그냥 20년이고 30년이고 군인 하기를 바랐어요. 그죠? 하사로 제대했다. 하사로 6개월만 딱 했으면 중사 올라가는데 체질에 안 맞는다고 그랬더라고요. 왜 그만두니? 그러니까 체질에 안 맞는데. 왜 체질에 안 맞아? 관사가 있잖아요. 거기. 그죠? 그러니까 젊은 하사관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매일 컴퓨터에 중독돼가지고 그것만 했는데 밤새도록 후방이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6개월간 실컷 놀고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후방이니까. 안 듣겠다 이거죠? 자, 그 다음 군대계가 대전은 특징이 쫙합니다. 소군 다 있어요. 제가 알아요. 쫙해.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이제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1세대가 되고. 자, 그 다음 여기 보자고요. 1주택이죠? 하나. 이 주택은 어디 소재를 얘기할까요? 국내 거. 국내 소재 주택을 얘기하죠. 그래서 주택의 판단은 뭘로 판단합니까? 항상 사실상 용도로 판단합니다. 사실관계를 따지는 법이니까. 그래서 1번에 1번이 1번 유에 나왔잖아요.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피스텔을 양도했어요. 오피스텔을 팔면 주택이다 아니다. 오피스텔을 갖고 있다가 팔면은 주택이다 아니다. 사실상 용도로 판단하죠. 주거용으로 사용하다 팔면은 주택입니다. 업무용으로 사용하다 팔면은 업무용 주택이 아니죠. 과세. 사실상 용도로 판단한 뭐를 비과세하는 거야? 집을, 주택을. 영업용은 과세하는 거예요. 집을 비과세한다고요. 1번이 그 얘기고. 자, 그 다음 2번 보라고요. 2번. 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합니까? 5배, 10배. 그리고 무허가 정착 면적도 포함한다고 그래요. 5개, 10배 따질 때. 무허가 주택도 사실은 주택이잖아요. 그래서 5배, 10배 따질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요. 포함한다. 됐죠?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자, 그다음. 그다음 이제 어디로 들어가느냐면은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가자고요. 자, 일단은 여기 보세요. 자, 원칙이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2년 이상 보유. 보유는 어떻게 따질까요?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 따지는 거죠? 보유는 안 살아도 된다고요. 그럼 이런 대전 같은 경우는 집이 하나다. 2년 보유하면 비과세해줘요. 그러나 뭐를 알아야 돼? 어떤 지역에 집이 있다? 조정지역. 조정대상지역에 있을 때는 2년 이상 보유기간 중에 반드시 뭐를 해야 돼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돼요. 거주 이렇게. 일반지역은 보유만 하면 돼요. 그러나 조정대상지역은 세종시인가요? 세종시도 조정대상지역이죠. 반드시 2년 이상 거주, 실거주를 해야 된다고요. 실거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집을 사고 팔 때는 어디 거를 사고 팔아야 재테크가 돼요?
조정 지역에 있는 거를 사야 돼요. 알아들었어요? 왜 조정 지역은 집값이 폭등하는 지역이에요. 집값이 올라서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투자할 때는 반드시 뭐다? 조정 지역에서 해야 됩니다. 세금 내는 것보다 뭐다?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폭이 넓다고요. 저도 조정 지역에서 아파트 하나 샀다고 그랬죠? 25평? 샀다고 그랬잖아요. 피 3천 주고. 근데 지금 1억이 넘어가요. 안 팔아요. 매물 실종. 조정 지역 알아들었나요? 남들이 사지 말아라. 그건 남들 얘기예요. 모든 판단은 자기가 판단합니다. 본인이. 뒤에서 나올 거예요. 뒤에서 나온다고. 이 거주는 뭐야? 실거주를 얘기하는 거야?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그럼 이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은 뭐다? 집 하나잖아요. 그냥 이 2년마다 이사 다니는 거예요. 2년마다 어떻게 합니까? 팔고 잔금 받고 넘어가서 잔금 치르고 또 시세 차익 남기고 2년마다 또 잔금 받고 팔고 이렇게 2년마다 여러 번 이사 다니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가끔가다 주민등록표를 보면 복잡해. 우리 선배가 그랬어요. 한 20번 이사 다녔어요. 40년 동안. 그래갖고 한 30, 40억 벌더라고요. 한 번 이사 다닐 때마다 최소 5천씩 벌어요. 그게 재테크예요. 자기 돈 안 갖고도. 그리고 계속 옮기는 거야. 저도 토탈 6번 옮겼어요. 저도 토탈 6번. 6번. 그래서 한 10억 가까이 벌더라고. 6번 옮기니까. 근데 고등학교가 되니까 옮기질 못해. 애들이 반발을 합니다. 왜 아빠는 이사만 다니냐. 친구 간신히 사귀어 놓으면은. 그래서 애들이 반발하니까 깨갱해야죠. 그래서 이번에 또 딱 하다가 이제 옮기잖아요. 제가 조정지역으로. 애들이 다 컸잖아. 그죠 이제? 그걸로 딱 옮기는 거야. 또 애들이 그래. 또 아빠 또 이사 가냐. 이제 시작됐다. 또 가는 거예요 이제 저는. 그 2년마다 잘 옮겨 다니세요. 한 곳에 안주하지 말고요. 그래서 돈 버는 방법 간단하더라고요. 그죠? 판단만 자 다른 거 할 일도 없어요. 이게 자격증 하나 딱 갖고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으면 어쩔 수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위험한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장 안전한 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아파트입니다.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뒤에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보자고요. 자 353쪽 353쪽 2번 밑줄 그어요. 무슨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이네요. 다가구 주택이요. 다가구 주택. 다가구 주택이라고요. 자 집이 하나입니다. 집이 하나인데 무슨 주택을 갖고 있을까요? 다가구. 다가구를 갖고 있어요. 다가구 주택이 있다. 이게 다세대가 아니라 다가구예요. 원룸, 투룸, 쓰리룸 이거를 얘기하죠.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어요. 다가구 주택. 다른 주택이 없어. 그래서 3층짜리 다가구를 갖고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다 구획됐죠. 이렇게 구획된 부분. 출입문이 따로 있고 화장실이 따로 있죠. 그래서 세법은 구획된 부분을 뭘로 봅니다. 하나하나로 봐요. 건축법은 단독인데 세법은 이렇게 구획된 부분을 몇 개로 본다? 하나하나로 봅니다.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다가구. 다가구는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밑줄 그어요. 구획된 부분. 구획된 부분을 뭐다? 각각 하나로 본다. 여러 개로 본다는 뜻이에요. 각각 하나로 본다. 근데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하지 아니하고 밑줄 그어요.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했다. 그럴 때는 각각 하나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전체를 하나로 본다. 자 그럼 칠판 보세요. 이 다가구 주택을 파는데 구획된 뭐라고 나왔어요? 부분별로. 그 얘기가 나왔죠?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할 때는 여러 개로 봐요. 어떻게 본다? 각각 하나로 보고
구획된 부분별로 양도 안 하고 어떻게 팔았다는 거야? 다만 하나의 매매단이 하나로 팔았을 때는 각각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몇 개로 본다고요? 하나.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을 하나로 통매했다는 거야. 통매. 이럴 때는 전체를 하나로 본다. 그러면 무슨 주택이 된다는 거예요? 단독주택으로 봐서, 단독주택으로 봐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를 해준다는 뜻이네요. 어떻게 팔았어요? 하나로 팔면은 전체를 하나로 파요. 구획된 부분별로 따로따로 팔면은 각각 하나고. 이것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하나는 비과세 한다 그랬죠? 하나더라도 무슨 주택이 되면 안 돼요? 고가 주택은 제외합니다. 일반 주택을 비과세하는 거라고요. 그럼 고가 주택은 실거래가액이 얼마 넘어가는 겁니까? 9억 초과. 그래서 9억까지만 비과세하는 거예요. 9억 초과되는 부분은 뭐다?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다가구 주택도 이렇게 하나로 통매했을 때는 실거래가액이 9억까지는 비과세한다고요. 9억이 넘어가는 부분은 고가주택에 해당해서 과세를 한다는 뜻이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와요. 이제 3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이번에는 하나인데 다가구가 아니라 이제는 무슨 주택이에요? 겸용주택이다 이거지. 이거를 세법에서는 뭐라 그래요? 복합주택이다. 복합. 그리고 사회에서는 뭐라 그래요? 상가주택이다. 점포주택이란 용어를 쓰네요. 복합, 상가, 점포주택. 그다 다른 주택이 없고 겸용주택 하나만 있다고요. 겸용주택 하나만 있어요. 다른 집 하나 갖고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 다른 주택이 없다. 그래서 2층짜리 상가주택을 갖고 있네요. 상가주택. 그럼 1층은 상가로 사용하겠죠? 2층은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합니다. 이렇게 복합됐다. 그럼 이 상가주택을 팔아먹었을 때는 이것도 겸용주택도 주택이죠? 다가구주택도 주택이죠? 세금 혜택이 있다고요. 그럼 이 상가주택은 면적에 따라 범위가 나눠집니다. 주거 면적, 상가 면적에 따라 달라져요. 50% 다 똑같죠? 이렇게 똑같았을 때는 따로따로 봅니다.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봅니다. 그럼 주택으로 보니까 이에는 세금이 없고 이에는 세금 내야 되겠죠? 주택만 비과세하는 거예요. 50%란 면적이. 근데 여기가 40%고 상가가 크네요. 60%고 이럴 때는 주거용 면적이 작잖아요. 그럼 이럴 때로 따로따로 봐. 그래서 이에만 세금 없고 이에는 세금 내는 거예요. 아, 같거나 작을 때는 따로따로 본다고요. 법 규정이. 근데 여기는 60%네. 주거. 여기는 40%. 주택이 크죠? 그래서 주택이 1cm라도 크면은 뭐다?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전부를 주택으로 보니까 전부 뭐 한다? 비과세. 이렇게. 거기 나왔네요. 3번. 밑에 박스. 박스만 보면 돼.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그럼 전부 9억까지는 비과세 하는 거죠? 전부 비과세하겠다. 근데 밑에는 같거나 작을 때는 어떻게 한다? 주택만 주택으로 본다. 그러니까 주택만 비과세. 나머지는 상가가 되죠? 과세.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세요. 점포주택 지을 때는 어떻게 지어요? 이 주거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1cm라도 크게 짓습니다. 그래서 지을 때는 1cm라도 크게 지어라 이거지. 전부 비과세하겠다. 그러나 같거나
함께 지울 때는 뭐다? 따로따로 봐요. 주거 부분은 비과세하고 상가는 과세한다고요. 두 번 출제됐어요. 이론적으로 두 번. 클 때만 전부주택이다. 같거나 작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주택만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과세하겠다는 의도예요. 자, 그래서 클 때만 전부 세금을 혜택을 주고 같거나 작을 때는 어디에만 세금을 혜택을 주겠다? 주택 부분만. 상가는 과세하려고. 자, 머리 좀 식혀보자고요. 머리 한번 식혀보죠. 여기 한번 보세요. 건물의 연면적. 건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네요. 이렇게. 1번. 그 다음 이중의 주거용. 이중의 주거용이 50제곱미터네요. 그리고 3번. 비주거용이 150제곱미터네요. 그 다음 네 번째, 대지면적이 400제곱미터네요. 1세대 1주택이에요. 2년 보유했다 가정하고 비과세 요건이 충족됐다고요. 그러면 뭐를 물어보나요? 과세되는 면적, 비과세되는 면적을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보세요. 건물 전체 면적이 200이고 이중의 주거용은 50, 비주거용은 150이네요. 복합 상가주택이죠. 전체 대지면적은 400이다. 그럼 첫 번째 뭐를 정리해야 돼요? 건물의 용도. 큰지 작은지 같은지. 건물의 용도를 구분해야죠. 건물의 용도 이렇게. 건물의 용도. 주거용은 몇 제곱이에요? 50. 상가는 몇이에요? 용도 150. 이렇게 구분했어요. 이건 주택이고 이거는 뭐예요? 비주거용. 상가. 그럼 주택이 작네요? 작으잖아. 그럼 따로따로 보죠? 따로따로 보잖아요. 크지가 않잖아요. 반대가 되면 전부 주택이고 크면 따로따로 보죠. 그럼 세금 혜택은 이에만 받아. 이에만 뭐가 된다? 비과세. 50제곱미터. 이에는 주택이 아니죠? 뭐가 돼요? 과세.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아, 주택이 적을 때는 따로따로 보는 거야. 같을 때도 따로따로 보고 반대가 되면 전부 주택이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에는 주택, 이에는 이렇게 되고, 그럼 이제 대지를 나눠야죠. 주택의 땅과 상가의 땅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지 면적은 몇 제곱미터다? 400이잖아요. 그럼 200분의 50은 주택 땅, 200분의 150은 뭐다? 상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나눌 때 기준은 뭘로 나눈다? 건물 연면적 비율로 나눈다고요. 그럼 400 곱하기 200분의 얼마다? 50. 그러면 100이 되겠네요. 100. 이쪽은 400 곱하기 뭐다? 200분의 뭐다? 150. 그럼 얼마가 돼? 300. 그럼 주택의 땅은 100, 상가 땅은 150. 그럼 이에는 과세, 이에는 비과세. 그럼 과세 면적을 물어보면 150하고 뭐가 된다? 아, 이거 150이 아니라 이게 얼마예요? 300으로 됐죠, 그죠? 300 이렇게. 비과세 부분을 물어보면 50하고 뭐가 되는 거야? 100. 이렇게. 이거는 계산도 아니에요. 그죠? 산수. 이거 400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눠? 200분의 50은 주택당, 200분의 150은 상가당. 여기까지는 알아야 돼요?
이 계산을 못하겠대. 절대 계산 못하면 하지 마세요. 계산은 절대 뭐다 한 문제기 때문에 버려요. 계산 어지러우면. 그러나 이 정도도 계산을 못하면 학개론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참 의문이 드네요. 그죠? 이건 산수야, 산수.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 봅니다. 이제 354쪽. 이번에는 4번. 별 하나 딱 붙이고 고가주택입니다. 고가주택. 고가주택이에요. 고가주택. 칠판 봐요. 집이 하나 있는데. 집 하나예요. 무슨 주택을 갖고 있다? 고가주택도 주택이니까 비과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요건이 충족되면. 그럼 고가주택은 밑줄 거예요. 얼마 넘어가는 거를 얘기합니까? 빨리 피세요. 354쪽 1번.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 합계액이 얼마를 넘어가는 거? 9억 초과. 괄호는 보지 마세요. 1번에 밑줄 거라고요. 실지 거래가액이 얼마가 넘어가는 거라고요? 9억 원을 초과하는 거를 우리는 고가주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9억 넘어가는 거죠? 9억 초과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세금 내야 돼요. 과세. 그 다음 9억 이하. 9억까지는 일반주택이죠? 비과세를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전부 과세한다. 전부 비과세한다 그러면 안 돼요. 9억까지는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9억 초과되는 부분만 과세를 한다고요. 전부 비과세한다. 전부 과세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래도 이론적으로 알아두시고 2번 보라고 이제 2번. 자, 2번에 보시면 박스 별 하나 딱 붙여요. 두 번 초제됐어요. 1세대 주택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식이 어떻게 돼요? 일반적인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빼면은 9억 초과가 나오겠죠? 이 부분이 뭐다?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라고요. 뭐를 물어본다고요? 고가 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라. 그럼 전체 양도차익을 계산한 다음에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을 빼면 9억 초과가 나오겠죠? 빼면 이게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라고요. 이건 계산도 아니에요. 어쩜 이거 계산, 이건 이런 거를 계산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칠판 봐요. 실지거래가액. 부담 없이 들으세요. 계산 안 하면 자, 실지거래가액. 실지 거래가액이 10억이네. 계약서를 10억에 썼어요. 무슨 주택이에요? 고가주택. 10억에 쓰면 자, 그 다음 이해를 얻기 위한 필요경비가 있겠죠? 필요경비를 계산하니까 8억이네. 집 하나예요.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가정합니다. 2년 보유했고. 그럼 뭐를 물어봐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점수 주려고. 그럼 거기 쉽게 대입만 시키면 되잖아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그럼 10억에서 얼마를 뺍니까? 8억. 8억을 빼면 얼마 나와요? 2억. 이게 뭐다? 일반적인 양도차익이라고요. 일명 양필이. 양필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 뺐잖아요. 이게 양도차익이야 전체. 그죠? 그럼 2억 갖고 세금 계산하는 게 아니라 9억 초과만 세금 계산이 들어간다고요. 얼마에 팔았을까요? 10억에 팔았잖아요. 그죠? 그럼 9억까지는 일반주택이에요. 9억까지는 세금이 없어요. 10억 중에 9억은 그럼 10억 중에 얼마만 계산이 들어간다? 1억. 요것만 과세하는 거예요. 10억 중에 9억은 세금 계산 안 하고
10억 중에 1억만 계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0억 중에 얼마만 계산한다? 1억. 참 쉽네요. 그렇죠? 그럼 얼마가 답이에요? 2천만 원. 이게 뭐다?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이라고요. 두 번 계산하는 거요. 전체를 구한 다음에 9억 초과 부분을 별도로 계산한 게 2천만 원이다. 그럼 공식대로 해볼까요? 10억 분의 10억 마이너스 9억. 똑같잖아요. 10억 분의 10억 마이너스 9억 하면 10억 중에 1억이 나오겠죠? 뭐 이런 식이 필요 없는 거야. 이렇게 10억 중에 9억까지는 비과세. 그럼 15억에 팔면 어떻게 계산해요? 15억에 팔면은 15억 중에 9억은 비과세, 15억 중에 6억은 과세를 하겠죠? 자, 프린트 한번 봐요. 자, 프린트 3번 한번 먼저 풀어봐요. 금방 했으니까. 프린트 3번 한번 풀어보시라고요. 3번. 자, 찍어요. 자, 그냥 찍으세요. 얼마에 팔았어요? 12억. 9억 넘 고가주택이죠? 집이 하나고 2년 보유했고 요건 충족. 빼기 얼마? 필요경비 8억. 그럼 4억 나오네. 이게 이의 이름이 뭐다? 양필이. 양도차익. 이렇게. 여기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럼 9억 초과를 계산해야죠. 그럼 얼마에 팔았어? 12억. 그럼 12억 분의 9억은 비과세. 12억 중에 얼마만 계산합니까? 3억. 그래서 12억 중에 9억은 비과세죠? 그럼 얼마 남아? 3억. 12분의 3, 4분의 1, 25%죠? 그럼 얼마예요? 1억. 정답 없어요. 자, 4번을 2천을 지워버리라고요. 자, 4번을 1억 2천이 아니라 1억. 2억. 그래서 정답이 4번. 2천만 원 지우세요. 세법에서 제일 쉬운 계산이 이 계산이에요. 그냥 점수 주려고. 전체를 구하고 9억 초과를 별도로 계산하고 이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해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이해되면은 거의 합격권에 들어요. 정신이 없으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알게 될 거예요. 이거는 계산도 아니라고요. 자, 기본서로. 아, 자, 그 다음 2번 풀어봐요. 2번. 우리 배웠잖아요. 2번. 2번 풀어보세요, 프렌트.
자,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과세 범위. 과세 범위를 물어보잖아요. 과세 범위.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거. 과세 범위 150. 이거 150이잖아. 150이 답이잖아요. 답이 몇 번? 5번. 아, 건물의 용도. 여기까지는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주거용은 50, 상가는 150. 따로따로 보죠? 비과세, 과세. 150이 답이죠.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 150이 두 개면 땅을 나눠야죠? 면적 비율로 나누면 얼마예요? 이거? 300.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정답이 몇 번이라고요? 몇 번이에요, 2번의 답은? 5번. 똑같잖아요. 자, 그 다음 책으로 가요. 356쪽으로 가자고요. 356쪽으로 가요. 제가 있잖아요. 지난 일요일 날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집에 다, 저 와이프는 캐시하니까 일요일도 나가잖아요. 애들도 나가고. 근데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6월 달에 입주하면 사람을 부르잖아요. 한번 가봐서 한 300명이 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거기에서 놀란 게 있어요. 이 나이대가 보니까 30대 초반에서부터 40대가 제일 많아요. 한 70%. 한 70%가. 그래서 내 어떤 아줌마가 애 둘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거예요. 2억 5천에. 분양을 받아서 이제 디딤돌 대출을 받고 온대요. 그럼 30%가 자기 돈이에요. 30%가. 그래서 약 한 1억이 있는 거야. 결혼 생활 한 7년 동안에 1억을 모은 거예요. 지금 전세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옆에 아줌마 보니까 뭐냐, 1억도 없어. 그래갖고 당첨을 했잖아요. 그죠? 그 당첨되니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다? 재테크를 지대로 하는 거죠. 그죠? 지대로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지역이 뭐다? 이제 한 4, 5년만 지면 배로 띕니다. 왜 그러냐면 역세권이 이미 배로 띄었어요. 25평이 뭐다? 2억 5천이에요. 지금 6억 갖고도 안 팔아요. 너무 호재가 좋아요. 대전도 트램 들어오나요? 트램법이 통과됐잖아요. 일단은. 뭐 시간은 걸리겠지만 언젠가 들어오겠죠. 그죠? 기타 등등. 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젊은 아줌마도 뭐다? 이제 늦어도 5년 되면은 5억이란 재산을 모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애 짊어지고 뭐 이렇게 시끄럽지만 참 보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이 그런 거를 먼저 했으면 저는 부자 됐을 거야. 강의하려야 신경 쓰려. 참 복잡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게, 그죠? 아니, 그러니까 보기가 좋다고. 자기 돈이 없잖아, 거의. 그죠? 그럼 이율도 쌓여. 2%대로 내려간다고요. 그죠? 벌면서 갚고. 그래서 피크 때, 딱 5, 6년 살면은 피크잖아요. 그죠? 피크 때 딱 팔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지역에서만 왔다 갔다 해도 엄청 돈 벌겠다라고, 진짜로. 누가 다 가르쳐줘? 중개사 아줌마가 다 가르쳐줘, 정보를. 근데 짠돌이거나 의심이 많거나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딱 이렇게 거래해보면 벌써 아줌마들이 여우잖아요. 그죠? 나도 그 아줌마 보고 산 거야. 일로 가서 사세요. 정확하게 맞더라고. 그래도 좀 있으니까 또 전화와. 이거를 나중에 어떻게 어떻게 팔아야 됩니다. 치고 빠지는 걸 나 앞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아줌마들이. 그리고 분양권 나 앞에 판 아줌마도 얘기해 주는 거야. 이쪽으로 넘어가서 좀 있다가 이렇게 다 이 돈 버는 코스가 있어. 신기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내가, 저는 불법을 좀 배웠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 그냥 못 버는 사람은 죽어도 못 벌어. 의심만 많고 장구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저도 장구하다가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주로 어디에서 투자했냐, 임대아파트에서 좀 해봤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임대아파트로 들어갑니다. 자,
356페이지 일단은 보고요. 356쪽 2년 이상 보유해야 돼요. 기본이 꼭대기 2년 이상 보유죠. 원칙이 2년 이상 보유라고요. 근데 두 번째 줄 괄호 봐요. 조정지역이 나오면 조정지역이 나오면 몇 줄 그어요? 2년 이상 거주 실거주예요. 살아야 된다고요. 두 번째 줄 찾았어요? 꼭대기는 위를 보는 거예요. 지금 몇 페이지 보고 있어? 356페이지 엉뚱한 데 보고 있어 지금. 자 그럼 오른쪽 봐요. 2번 오른쪽 보라고요. 2번 조정지역 나왔잖아. 국토부에서 발표하죠. 조정대상 지역이 나왔잖아. 밑에 오른쪽 서울 전지역 그 다음 부산 부산 일부 경기도 일부 저 경기도 어디 살아요? 화성시 살아요. 살인사건 난데 화성시 과로 동탄에 살아. 동탄 알아들었나요? 앞으로 동탄 이동시가 대한민국의 국내 최대 신도시입니다. 분당의 약 두 배가 넘는다고요. 최대 신도시다. 이런 거 뭐다? 조정지역이 어디냐 이런 건 안 물어봐요. 뭐를 물어본다고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된다. 이것만 물어봐요. 지역은 안 물어본다. 근데 이런 지역이 차후에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할 여지가 있는 지역이라고요. 집을 살려면 이런 지역에서 사면 일반 지역보다는 재테크를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꼭 사라는 뜻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렸네요. 자 그 다음 위에 보자고요. 357 꼭대기 봐요. 자 2번에 별 하나 딱 붙여요. 2번 아 2번이 아니라 1번부터 2번 3번 4번까지만 1번 2번 3번에 별 하나씩 붙여요.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에요. 1번 2번 3번 별 하나씩 붙였어요. 자 지금부터 집이 하나입니다. 집이 하나라고요. 집이 하나인데 원칙은 뭐다?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 대상 지역일 때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죠. 근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뭐를 안 따진다? 보유 기간을 안 따지는 주택이에요. 그리고 뭐도 안 따진다? 조정 지역도 안 따지는 주택이라고요. 지금 하나 알아들었어요? 2년 보유도 안 따진다. 조정 지역도 안 따진다. 알아들었나요? 자, 무슨 아파트에 들어갑니까? 임대.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 아파트. 그럼 여기 보세요. 집 하나. 임대 아파트는 뭐를 따진다? 실거주. 실거주를 따져요. 거주 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면 팔아먹을 때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거주기간 괄호는 읽지 마세요. 임대잖아요. 1번 그래서 쭉 보다가 뭐라고 나와있나요?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 357페이지 왜 책을 자꾸 넘겼다 한 넘겼다 그래 불안하게. 아니 그냥 자꾸 페이지 수를 가르쳐주는데 넘기면 선생이 가르치는 사람이 불안하다고요. 아 페이지 수도 못 찾아? 357? 적어줄게. 아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왜? 다 연식이 되면은 그렇게 돼요. 알아들었나요? 다 그렇게 돼요. 못 찾아. 저도 다른 걸 배우면 나 다른 강의 한번 들어봤는데 졸리더라고. 선생 따로 놀고 나 따로 놀더라고요. 똑같아요. 자 꼭대기 1번 임대 나와 있죠? 임대 요건이 뭐다? 밑줘요. 거주. 그래서 거주에 밑줄 그어야 돼요. 세 번째 줄 괄호는 보지 말고 거주 세 번째 줄. 그 다음 다섯 번째 줄 거주 한 기간이 몇 년 이상? 5년 이상. 살짝 거주에 밑줄 긋고 세 번째 줄 괄호는 보지 말고 한 기간이 5년 이상. 이거 자 여기 보자고요. 왜 5년이에요? 왜 수많은 숫자 중에 5년이다? 임대 아파트에 들어가죠? 그럼 대부분 5년 살면 실거주하면 분양을 받는다고요.
그럼 분양을 받아서 언제든지 팔아도 비과세를 해줍니다. 9억이 넘어가지 않는 이상. 그래서 보유기간 안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갖고도 재테크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죠? LH 공공임대 딱 분양이 들어가니까 거의 2억이 뛰더라고요. 분양이 들어가니까 유치가 좋은 데는 임대아파트의 재테크 수단이 되는 거예요. 무주택자들은. 저도 옛날 결혼 초창기에 이거 갖고 재테크 했어요. 임대아파트에 딱 일반 분양인데 미분양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럼 소액 갖고 들어갔죠. 딱 5년 만에 분양받고 1억 300에 분양받았어요. 분양받고 얼마에 팔았냐면 2억 5천만 원에 팔았다고요. 세금 없죠. 그죠? 그래서 그걸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오게. 나는 그래도 이걸 잊지 못해 도와준 거예요. 그죠? 그 우리 아들도 능력이 없잖아. 집살 능력이. 그 세대를 분리해서 LH에 공공임대에 살아요. 지금. 그럼 그게 이제 몇 년 지나면 돈이 되죠. 따로 살아요. 우리는 큰아들이랑. 집 사줄 능력은 안 되니까 그런 거라도 아빠가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로 산다고. 그럼 그 애는 10년만 딱 지나면 이제 안전 집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부모 돈 하나 안 드리고 뭐냐. 그렇게 사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2번 보자고요. 2번에 가. 2번에 가번 나와 있죠? 그래도 1주택 갖고 있어요. 1주택 갖고 있는데 1주택이 뭐 당한 거야? 수용. 살고 싶은데 수용 협의 매수 밑줄 그어요. 수용 협의 매수 나와 있죠? 그러면 비과세입니다. 근데 뭐를 따져? 첫 번째 줄. 언제까지 취득해야 됩니까? 과로.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가번에 과로.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전. 후하면 안 돼요. 투기 목적. 전에 그 주택이 협의 매수 수용당했죠? 그러면 비과세 해줍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근데 전부 수용되지 않고 일부만 수용될 수 있죠? 그럼 뭐가 남아있나요? 잔존주택. 잔존주택은 팔기가 어렵잖아.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파는 기간을 몇 년 줍니까? 5년 이내에 팔면은 비과세. 5년이란 숫자가 나와요. 무슨 주택? 잔존주택. 5년 숫자 없어요, 거기? 없으면 적어야죠. 있어요? 가번. 어디 5년이 있어요, 거기? 2번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보다 잔존주택 나와 있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잔존주택은 5년 이내에 팔아야 돼요. 팔기가 어렵기 때문에 숫자가 5년, 5년이에요. 왜 5년이에요? 얘는 5년 살다 대부분 분양받음으로. 왜 5년이다? 팔기 힘들기 때문에 5년이란 여유를 기간을 주는 거예요. 5년, 5년. 자, 그 다음 이제 나번으로 들어갑니다. 나번과 다번은 묶어요. 나다를 묶어요. 나다를 묶어요. 1주택인데 어디로 가는 거야? 이민 가는 겁니다. 해외 이주.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그럼 이민 갈 때는 혼자 가면 안 돼요? 요건이 어떻게 가야 돼요? 세대 전원이 출국. 일부가 가면 안 돼요. 해외 이주. 세대 전원 출국에 밑줄 그으라고요. 그래서 출국일 현재 1주택을 얘기하는 거야. 이제 팔아야죠. 팔아먹을 때는 출국일로부터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된다고요? 2년 이내에 팔아야 돼.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팔아야 돼. 3년 안 줘요. 빨리 팔아야 돼. 2년. 시험은 3년 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그 밑에 거는 뭐다? 국외거주. 밑줄 그어요. 1년 이상 계속해서 국외거주.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해서 가는 겁니다. 국외 거주. 국외 거주. 1년 이상 필요로 가야 돼요. 왜 가는 거예요? 취약. 그 다음 배우자가 외국으로 발령받았네요. 근무상. 발령받았어. 3년. 발령받았다고. 그럼 어떻게 가면 되는 거야? 역시 세대 전원이 가면 되죠? 단 팔아먹을 때는 빨리 팔아야 돼요. 비거주자니까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역시 2년 이내. 3년 하면 안 된다고요. 2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시험은 3년이라고 나와요. 그럼 사회 문제가 뭐예요, 이거? 취약. 애들 데리고 외국으로 유학 가잖아요. 그죠? 1년 이상 영어 교육을 위해서. 이거 많이 가잖아요? 제가 옛날 대리운전 그, 이렇게 그 기사분이 하는 걸 한번 타봤어요. 새벽 4시에. 참 열심히 사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십니까? 그러니까 애들, 엄마랑 같이 캐나다로 갔대. 몇 년 됐습니까? 9년. 왜 안 돌아옵니까? 안 돌아온대. 그냥 돈만 붙이라 그런데. 돈이 모자라니까 투잡하는 거예요.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그래도 옛날에는 기러기 아빠라 그러잖아요. 기러기는 날라가. 요즘은 펭귄 아빠라 그래요. 가고 싶어도 못 가. 이렇게 전락했어요. 다 좋은 건 아니고 살고 싶어도 안 온대. 중요한 거는 몇 년 이내에 팔아야 돼? 2년. 언제부터? 출국일로부터 2년. 근데 상식이 있는 사람은 팔고 갈까요? 남겨두고 갈까요? 예를 들어서 해외 발령을 3년 받았어. 팔고 2년 이내에 팔면 세금은 없죠? 근데 3년 만에 돌아오면 아파트 가격이 배로 뛴다고요. 최소한. 우리 선배가 5년 만에 돌아왔어요. 옛날 부평 현대아파트 42평짜리예요. 근데 돌아오니까 5배가 뛴 거예요. 5배가. 그래서 대부분 돈 있는 사람들은 뭐다? 신탁하거나 맡겨놓고 안 팔고 가요. 근데 판다면 몇 년 이내에 팔아라. 2년. 그래서 기억이 안 날 때는 뭐다? 2년아 출국 그만 내라. 같이 살자. 2년 출국이에요. 2년아 출국 그만해라. 같이 살아보자. 3년 하면 안 돼요. 하나만 더 하고 쉬어야 돼. 자, 그 다음 3번. 별 하나 붙였죠? 3번. 이거는 뭐다? 부득이한 사유. 자, 여기 보세요. 집이 하나인데. 여기 보세요. 집이 하나인데. 잘 들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옆에 적어요.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집이 하나인데. 다른 시군으로 이사 가는 거라고요. 이사. 적어요. 그럼 이사 갈 때는 2년 보유 안 따져요. 뭐를 따져? 1년 거주. 실거주를 따집니다. 거주해야 돼. 그러면 비과세 준다. 부득이한 사유가 뭐다? 취약. 근무상에 밑줄 그어요. 사업상은 안 돼요. 근무상. 사업상은 개인 사유예요. 그 질병 치료 때문에 다른 시군으로 이사가면서 팔 때는 2년 보유 제한을 안 받는다. 1년 실거주만 하면 비과세입니다. 여기까지가 시험 범위예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몇 가지 사례 얘기했어요. 임대 아파트에 들어갔다. 1주택이 수용당했다. 이민 간다. 국외 거주다. 다른 시군으로 이사간다. 5가지네요. 5가지라. 중요한 거는 뭐를 안 따진다? 2년 이상 보유를 안 따진다. 2년 이상 보유를 안 따져요. 이 지문이 나오면 보유란 말이 들어가면 무조건 틀려. 보유란 게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죠? 보유란 말이 없다. 보유기간 안 따지는 주택도 있다.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지.